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외과의 김진입니다. 저는 대장암문외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장암, 직장암이지만 그중에서도 재발성 암을 이제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가 대장암을 결장암, 직장암으로 나누잖아요. 이제 결장암은 이제 배 안에 있는 부분을 보통 결장이라고 하고, 골반 안에 있는 부분을 직장이라고 하는데, 직장암을 수술하고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골반 안에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재발인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혈관, 그다음에 중요한 신경,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수술 중에 다치거나 그렇게 하면 뭐 출혈도 많이 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해야 될 그런 이 지뢰밭이 싹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좀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하고 그런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또 우리 대장암문외과에서 하는 수술을 보면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되게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쓰면은 자기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피드백이 많거든요. 또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재밌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했을 때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상 깊고 자기도 꼭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굉장히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수집을 해 가세요. 그동안 수술하면서 한 녹화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기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 가시는 거 보면 그런 면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것들이 좀 쉽게 해결될 때좀 재밌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거나 이런 것도 좀더그 쉬운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쉬워지면 환자한테는 꽤 득이 될 수가 있죠. 재밌다는 거는 이게 어렵게 끝나거나 뭐잘안 되거나 그러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환자한테도 안 좋은 거죠. 근데 재밌다는 거는 쉽게 잘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쉽게 잘 끝났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 회복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발을 한 경우에는 보통 다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지 3D 복강경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3D 복강경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2D, 3D라고 얘기하잖아요. 2D라는 거는 우리가 평면을 보는 거고 3D라는 거는 모든 그배 안에 있는 장기를 입체로 보게 되는데 입체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출혈을 줄여주고, 수술 시간을 짧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반벽이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3D 복강경이 장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할 때는 저희가 3D 안경을 쓰고 합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3D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3D 안경을 쓰고 저희가 수술합니다. 네네, 그렇죠. 종양내과 선생님,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 해괴학과 선생님, 간담체외과, 그 다음에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환자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그런 다학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의 힘은 진짜 혼자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재발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빨리 다학제를 열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수술이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조기에 치료를 미루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면 그만큼 완치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재발 자체가 말기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발했다고 그러면 다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발을 하더라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 다른 치료도
또 있으니까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약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수술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 자체도 꽤 넓어졌기 때문에 재발 자체를 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